스티브를 버리세요. 이런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가 누구길래 뭐 스티브를 버리세요 책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나? 사실 제가 그 책 제목이 궁금해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티브는 스티브 잡스를 지칭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사리 버리지 못하고 있는 편견이거나 깊게 뿌리박힌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저는 스티브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스티브를 버려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새로운 스티브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처럼 오래된 것들을 치움으로써 새로운 것들의 길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 책 제목이 떠올랐던 것은 바로 이 한 대목이요. 오래된 것들을 치움으로써 새로운 것들의 길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 제목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낫는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그 사건은 이륵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 45절에서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자, 43절부터 보십시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엄중하게 예수님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명하셨는데 하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래서 어떤 가슴 아픈 결과가 일어났느냐, 45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제 모습 아닌가? 이게 수많은 지금 중직자들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께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막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사실을 막 이제 여기저기 퍼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좀 끔찍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수많은 중직자들이 지나친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서 계시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타산지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을까요? 아니, 이렇게 엄중히 부탁을 했는데 왜 그 말을 무시했을까요? 한 두 가지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왜 예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다고요? 첫째로는요, 자기 판단, 이 내 판단이 옳아, 예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아, 이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좋은 일을 어떻게 침묵하고 있느냐고, 이거 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만방에 알려야지 이런 거. 자기 생각에 뭐 확신이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가 예수님을 방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이 왜 두려운가 하면은요,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정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를 위시한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저희 교회가 1만 수도 파수 운동이 시작이 돼서 제일 중요한 관건인 이제 30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이제 지금부터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15 목사님을 지금 이제 서류를 다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의 이제 부교역자들 중에 15 담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께 이미 선포했습니다. 내부 15명 교역자 뽑는데 내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이상한 선포예요. 사실은 우리 교역자들을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만큼 잘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제가 인터뷰하고 제가 만나고 제가 지도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일절 거기 선발하는데 나서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오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약 1년에 거쳐서 5번에 걸쳐서 투표를 합니다. 저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분이 15 목사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4번까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부에서 모시게 될 15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많은 서류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모든 교역자들이 거기에 지금 다 투입이 돼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요, 예선만 저희가 도울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 15 외부의 목사님을 뽑는 데는 저희 이 교회는 나서지 않을 거예요. 아주 덕망 있고 또 중심이 잘 잡힌 외부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뽑아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안다라는 거기에 이 나병 환자의 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약점이야.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자신 있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나병 환자는 자기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두 번째로 왜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시야 좁음의 문제예요. 비록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시야가 좁은 생각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사춘기 애를 키워보는 분들은 너무나 공감하는 걸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확신이 가장 강할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부모가 막 무슨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틀렸다 전제를 딱 깔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딱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지를 모든 부모는 다 알아요. 그래서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세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 인생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막 그 한 권이 모든 진리를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은 막 고집 불통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시야가 그렇게 좁아 터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나병 환자를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가 불쑥 떠올랐는데,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선포를 하니까 그 반응 아시죠? 자,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헬라어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분석해도 될 만큼 강하게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항의할까요? 자기 확신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주시면 안 되는데, 왕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해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린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생각이 좁고 시야가 좁아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들을 몇 만배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결정하셨는데 시야가 좁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나는 시야가 좁아, 나는 정말 판단력이 흐려, 이것만 알아도요,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이게 사춘기 애들만 시야가 좁은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좁은 시야로 잘못 판단했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 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거 뭐 끝내주는 거다. 이거 뭐 당연히 이걸 택해야지. 그래서 망했잖아요. 자기 확신 있는 건 좋은데 이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모르니까 잘한다고 한 게 그 망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설교할까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싸우잖아요. 여러분, 뭐 불교가 이렇게 싸웁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싸웁니까? 우리끼리 막 미치듯이 싸우는 건 이게 뭐 기독교가 독보적인 이 개신교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A, 자기 확신이 강한 B,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신앙 안에서의 고집불통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클수록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안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본문의 나병 환자가 범했던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가, 열심을 냈는데 잘한다고 해드렸는데 인생을 제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 바쳤는데 이게 주님 일에 방해가 됐다, 이런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관점으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 그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크고 설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나려고 갔는데요, 그 선지자가 무슨 주문을 하는가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지가 11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지금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 생각의 방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일부 우리나라 그 환자들 생각이 떠올라요. 의사 선생님이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래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두통이 조금 있고 콧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요, 안 웃는 분들이 다 그분인가 봐요.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 지금 처방도 자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방을 안 해주면은 그 의사를 불신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나만 장군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만 장군이 12절에 연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하는 대부분의 분노가 그게 공정치 못하다는 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는 그것들이 진짜 공정한 건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 나만 장군처럼 또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내 생각에는 사로져.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은 이 강황은 강할수록 그런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이 나만 장군 같은 남편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 장군 같은 아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도대체 자기 생각이 딱 못 받고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들어 먹으려고 하질 않는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본문의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싶어도 묵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퍼뜨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마라 그러시지? 그거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뜻을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뜻을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러나 그러면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저같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항상 실수하기가 쉬워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해놓고 생각을 해놓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주변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건가? 자꾸 그걸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자기 그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잘못 판단에 망한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롯의 어리석음을 잘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하느냐? 앞에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 지역을 택했는 것에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달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몇 구절 지나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너의 좁은 생각으로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눈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멀리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에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어리석음을 피하려면요 계속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계속 교정을 해야 돼요. 사실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늘 새벽 3시, 4시 너무 피곤할 때는 5시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게 한 30년, 또 20년, 이제 그렇게 한 지는 개척하고 오니까 한 17, 18년 지났는데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 자는데 새벽 3시 하면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진짜 적막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너무 마음이 스산해요. 그리고 또 저는 일찍 일어나려고 뭐 9시에 자기도 하고 8시 반에 자기도 하고 막 오래 머물면은 10시에 자고. 우리 집은 전부 다가 심야형이에요. 우리 집은요, 밤 11시에 되면 떡볶이가 배달이 돼갖고 오고, 막 12시 되면 막 파티가 벌어지고, 제가 좀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밖에 시끌시끌해요. 전들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혼자 누워있으면 그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에다가 제가 마음을 거는 이유는요 새벽이야말로요 이 고집불통이 내 생각을 교정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욱하는 다혈질이라가지고 교역자들한테 그 전날 오후에 막 소리 질러놓고
그 다음날 오전에 사과하고 이런 적이 꽤 많았습니다. 새벽에 교정을 받으니까요. 여기 다혈질이신 분들은요, 저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고요한 가운데 어제 제 모습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참 부끄러운 게 떠올라지고, 얼마나 내가 속이 좁았는지, 얼마나 내가 참 미숙한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받는 거거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요 제일 강력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건 내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집불통, 내 생각이 항상 옳고 항상 나는 틀리지 않고, 이런 아집 덩어리를 내려놓는 게 주님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범했던 어리석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침 받기 전에 나병 환자하고요, 고침 받은 이후에 나병 환자에게 확 드러나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고침 받기 전에 나병 환자를 보세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지금 엎드려 간구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은 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고침 받기 이전에 이 나병 환자는 뭘 구합니까? 원하시면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확신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 나병 환자가 확신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이 들어갔는데요, 불행하게도 고침 받구나, 이걸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이미 이제 은혜도 경험하고 막 오래 예수 믿고 막 목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빠져 있는 게 뭐냐, 이 나병 환자에게 고침 받은 이후에 원하시면이 없어요. 원하시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원한다 하시면서 이거 소문 내지 마라 그랬는데도 무시해버리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 같은 목회자나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런 권면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연조가 깊을수록 계속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합니다. 이 좁아 터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막 목청 높여 설교해도요, 인간은 잘 안 바뀐다는 거 알아요. 이 오늘 설교 듣고 막 맞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분은요, 이 뭐 100명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시는 분 중에요, 오늘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맞아, 나는 고집불통이야, 난 이제 내 생각 다 바꾸기로 했어,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두세 명도 안 됩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분이 그 두세 명 안에 내가 들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그 점을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냥 설교 한 편에 다 바뀌고 다 바뀌었으면 난 지금쯤 실직자가 됐어요. 할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 질기대 질긴 바뀌지 않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요, 내가 정말 고집이 세긴 세지, 이것만 자각해도 성공입니다. 이것만 자각해도.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잘 안 바뀌는가 하면은요, 구약의 그 선지자 요나 아시잖아. 요나는 막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요나서 1장부터 바로 고집이 나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엄중하게 명하시는데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벌써 불순종 아닙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이건 뭐 말씀 시작부터 불순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풍랑만 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막 엄청 깨지고, 그 고난이 참 유익합니다. 바로 2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 눈물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간 게 이게 2장인데요. 그런데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나서가 넉 장짜리 말씀인데 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먼저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싫어하고 성을 내느냐? 요나가 하나님께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2장에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겠노라 그랬지만요, 그게 요나를 바꾸게 하지 못했다는 걸 4장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스가 참 특이하게 끝을 맺습니다. 요나스가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하면요, 자, 4장 8절에도 보십시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요나스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 원망 앞에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고 그냥 끝도 없이 끝나버리는 게 요나스예요. 저는 이 요나스 읽으면서 불길한 예감이 하나 들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고집 부리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요나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요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도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혼미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원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뭐 걸핏하면은 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받은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엄중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해라, 때로는 가서 전해라. 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뭐 너무나 당황스러운 시대. 이런 점에서 제가요 오늘 우리 전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 문제로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뭐 차별하지 말자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고. 그렇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이 미국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적인 것 몇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엄청난 종교 탄압이 될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 독소 조항들을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계세요. 왜?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게 다 통과가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는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얘기 꺼내면 이게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 못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설교가 이제 어려워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침묵해야 될지, 언제 우리가 나서서 소리를 높여야 될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위축시키는지 저는 미국 갈 때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번에 성윤리연구소에서 추천했던 책,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구해서 읽기 전에 부모가 먼저 소화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자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게이가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해.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기도 해. 애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게이가 되었을까? 학자들은 동성애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지만 유전학과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해.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했을까요? 저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이런 책을 쓸 때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충이 너무 와닿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이걸 성도님 누가 진지하게 나누어야 되겠다고 한 건요, 이런 맥락을 모르고 이 책을 그대로 다 인용하면 자녀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독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분명히 가르쳐야 돼.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윤리연구소를 만들어 하고 싶은 게 뭐냐,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말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정신도 균형을 갖추자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맨날 이쪽에도 욕먹고 저쪽에도 욕먹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해. 왜? 이게 우리에게 맞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하신다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니까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책에서 애매하게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기도 해, 이걸 난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간된 이 책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도요, 우리 정서랑 맞지 않는 부분이 뭐 되게 많아요. 막 뭐 그림도 뭐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고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내 이 책을 그 발간한 출판사에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 맞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 정서에 맞도록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게도요, 출판사에서 그걸 너무나 호의적으로 동의를 하고 긍정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판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거를 이해를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막 이 책 읽는 거 잠깐 아직 읽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성률연구소 팀에서 지금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이거를 유념하고 읽으시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으시도록. 사실 이 책에 보면은요, 5단계 고등학생 이상을 위한 책에 보면은 선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지, 이렇게 딱 못 박는 대목도 사실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추천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문화도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이 책을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는 건 이 책은요, 창조신앙을 근거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구속신앙을 근거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분명하게 동성애 등의 성적인 죄를 지적해주고 있지만 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이런 강조점들을 이제 빠르면 오늘 수요일쯤에 강의 다 나올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꼭 이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오히려 저는 더 잘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미국적인 정서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건 받아야 되고 이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로 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뜻에 민감하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뭘 원하시는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교회들이 이런 책 왜 안 낼까요? 내면은 이게 논란에 빠지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안 낼 땐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냈을까요? 논란이 뻔하게 일어날 줄 아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 아이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로서의 사명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명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선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너무너무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인데요, 이 설교를 이제 쭉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새벽에 많이 걷는 거를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건만 되면은 뭐 한 만보 이상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새벽에 이제 한 만보 가까이 이렇게 걸을 때예요, 뒤에서 어떤 분이 이어폰으로 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스피커폰으로 또 이제 실례가 될까 봐 아주 잔잔하게 찬양을, 그 찬양이 그날 아침 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왜? 이 설교의 결론이 뭔지를 주님이 정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찬양이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이른 아침에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너무나 혼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해야 될 명령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게 하시고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데, 이 모든 원동력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쭉 정리하시면서 우리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렇게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러분 십자가예요. 우리가 갈 길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이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고침받은 남의 환자의 이 감격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를 묵상하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진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 감격,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고침받은 남의 환자의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사셨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나 너리야, 호산나.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고침받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그런 자들에게 엄중한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 명령이 있다는 것,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서 선포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생각에, 아버지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고침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여,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감격이 하나님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격이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엄지히 명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고침받기 이전에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겸손하게 원하시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청했는데, 병 고침을 받고는 아버지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함이 사라져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래서 그것이 잘하자고 한 열심이었는데 예수님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저 열심을 내는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가 하나님, 우리가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드디보며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실 때 선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실 때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